안녕하세요, 배사장입니다. 너무 칼럼 실어가지고 라이싱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거 하나만 실는 줄 알고 하나 싣고 라이싱을 이렇게 네 군데 묶어 놨거든요. 고인목 놔둔 데서 가까운 쪽으로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위에 하나 더 올려가지고 다시 또 매야 되겠다. 그러니까 레버블럭이 네 개가, 네 개, 네 개, 그러니까 여덟 개가 필요해요. 레버블럭이. 이렇게 후크 걸고 체인 이렇게 놓으면은 이런 거 나중에 결박할 때 좋습니다. 이거 있으면. 여기 딱 맞네. 이게 지금 높이가 40cm 나오거든요. 이 안쪽에 10cm 밖에 안 걸려 가지고, 그러면 이게 휘어져 가지고 내가 나무를 대 놓은 겁니다. 요건 13, 요거는 30, 43이 되니까 지금 여기 3cm가 떴다. 됐고, 여기도 여기다가 여기 위로 침목 저기 뒤에 놓으면 되겠다. 나무 부서지는, 나무 부서지는 소리가 나노. 중량은 하나에 7톤인가? 여기에 15톤 나갑니다. 이거는 여기다 감매해주면 되겠대. 여기도 저기 뒤쪽으로 꼬만데 바로 옆에 놓으면 되겠다.
레바블럭은 이게 대기형께 사용하기 편하거든요. 이거는 스페어로 가지고 다니던 건데 대기형께 아니고 조금 불편하거든요. 이게 중립 놓기가 불편해요. 이거는 안 쓰는데, 잘 안 쓰는 건데 오늘 썼네. 여기도 이제 침묵 가까운데 여기. 이 패킹을 너무 믿지 말라는 이유가, 이봐, 덜렁덜렁한다. 이게 패킹을 해놓으면 너무 믿으면 안 돼요. 100% 신뢰를 하면 안 돼요, 이거. 물론 힘 받으면은 이게 안 움직인다 그래도, 와, 벌써 휘어졌다, 이만큼. 파고들었다, 이게. 짐 무거워가지고. 짐이 무거운 건지, 이게 나무가 약한 건지. 여기 레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레버로 결박을 했을 때는 이걸 이렇게 놓으면 이게 타이어에 걸리적거리거든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이렇게 돌려놔야 돼요. 뒤로 여섯 군데를 달아야 되나, 이거? 여기도 침묵 있는 데다가 결박을 해주고, 여기는 여기 침묵 있는데 결박, 가까운 곳에. 이거 나중에 따로 안 챙겨도 돼요. 그냥 제품이랑 같이 내려버린 겁니다. 저 자석은 비싼 거라서 하차할 때 꼭 챙겨야 돼요. 퇴근해야 되겠습니다. 차고지 가가지고 이거 결박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조여주고. 지금은 괜찮은데 달리면은 나무가 조금 내려앉아가지고 다시 조여줘야 돼요.
조금 넓은 거 싣고 와가지고 주차를 하려면 뒤에가 안 보여. 한 장 안 했네. 저기도 안 보여. 이거 바퀴가 사실 끝에 6쪽이 보여. 6쪽 바퀴가 보여야 되는데. 차를 일부러 비틀은 겁니다. 비틀면은 이게 뭡니까? 차고 뒤에 왔고요. 이게 풀린 거 있나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1단은 괜찮고, 이거 2단도 괜찮고. 아니, 여기가 좀 더 넓은 거네, 가운데가. 앞에 보다. 아, 풀렸네. 아유, 어떻게 깨질라 그러네. 혹시나 1단, 2단 이렇게 묶어 놨는데 조금 느슨해졌을 때는 1단 짐을 먼저 조이고 2단 짐을 조여야 돼요. 이걸 먼저 조여버리면은 이걸 조이고 이걸 조이면 이게 다시 느슨해져 가지고 일단 걸 먼저 조여 줘야 됩니다. 괜찮고. 튼튼하네. 나무가 안 그거 됐으니까 괜찮네. 이거 깍두기 나무라 하거든요. 일반 짐을 실으면 필요 없고 칼럼 같은 거 많이 실으면 이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깍두기 이게 없었으면 이걸 그냥 이렇게 바로 놔야 돼. 반도 안 걸리는데. 그다음에 이게 힘 받아 가지고 휘어져요. 이 차 이거 안 그래도 좀 약한 샷인데 이거는 여기는 20, 25, 30 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방향대로 맞춰 가지고 넣으면 돼요. 8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직 아대 안 되려다가 아대를 좀 두꺼운 걸 댈 걸 그랬나? 너무 얇아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게 아비동나무가 돼가지고 잘 안 찌그러지는데 좀 들어갔네. 여기도 조금 들어갔네. 이거는 대견게 아니고 다른 브랜드인데 엄청 불편해요. 이거 이게 중립 놓는 건데 레바블럭은 어지간하면 대견게 이게 대견건데 이게 사용하기 편합니다.